자, 역시 신한은행이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특히나 오늘 이제 수비에서 아주 집중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맞대결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사실 다를 겁니다. 예. 자, 신한은행의 반칙으로 자유투 두 개 던지겠습니다. 팀 반칙에 걸려있는 양 팀이고요. 그레이가 자유투 던지겠습니다. 1구 성공. 그레이가 득점에 있어서는 경기당 평균 18.7 득점으로 전체 3위고요. 리바운드는 경기당 평균 11.8개로 전체 2위. 네. 더블 더블도 2위죠. 네. 15대 12 자유투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김단비 안쪽으로 넣어주면 좋았습니다. 아, 안 들어가네요. 네. 자, 바운스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예. 아, 마무리 아쉬워요. 예. 1번 안쪽 박혜진 다시 한번 왼쪽 돌파. 오늘 박혜진 선수는 석점은 잘 들어가지 않는데 불파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대 전체적으로 14. 슛감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안쪽에 심은 찬스를 노려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경은 이경은이 그대로 쏩니다. 리바운드 최은식. 저는 우리은행 쪽에서는 이제 박지현과 김소니아가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윤정 그대로 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네. 기술적인 레벨이 들어갔어요. 석점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